공주한 수원은 3백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터치가 길었습니다. 나이 넘어집니다. 박스 안쪽 서지현, 서지현 제쳐내고 슈팅 들어갑니다.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서지현이 마무리합니다. 스코어는 1대0 앞서가는 경주한 수원.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나이 선수가 조금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터치가 조금 길었고 윤선영 선수가 티클이 조금 깊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서지현이 연결을 받고 깔끔하게 슈팅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 상황 속에서 윤선영 선수가 태클을 이행했는데 나이 선수가 조금 심하게 부딪혔거든요. 강유미 오른쪽 전달 서지현입니다. 서지현 돌파 시도 조금 길었는데요. 태클 피해냈습니다. 서지현, 서지현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들어갑니다. 역시나 오늘도 공격 본능을 보여주는 서아리 선수 강유미와 우영호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줍니다. 자, 서아리 선수와 강유미의 셀레브레이션까지 함께하는 이번 선수권 대회. 지금 서지현 선수가 오른쪽을 완벽하게 허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터치가 조금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아리에게 연결이 됐고 서아리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오늘 경기를 위해서 이 두 선수가 준비를 따로 한 것 같습니다. 강지은 감아줍니다. 눕게 갑니다. 헤더 밀어냈고요. 슈팅! 박지영의 슈팅이 빗맞습니다. 오른쪽 연결 김소영. 김소영 멀리서 슈팅! 어허! 들어갑니다! 자, 결국에는 김소영의 득점이 나옵니다. 아, 지금 상황을 봐야겠지만 서민아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될까요? 아, 김소영 선수 엄청납니다. 지금 상당히 먼 위치였는데 자, 마지막에 서민아 선수인가요? 자, 결국에는 창녕 WFC가 전반전 마치기 전에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2대1. 다시 한번 손윤희에게 감아줍니다. 아크 정면 잡아놓고 접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김혜지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3대1. 조금 더 앞서가는 경주한 수원. 김혜지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굴절이 발생을 했고 박지영을 완벽하게 날려버리고 왼발 정확한 슈팅 최애슬 마저 뚫어버리는 김혜지 선수의 엄청난 득점이 나옵니다. 끊어냈습니다. 고민정 밀어줍니다. 자, 이네스 쪽으로 많은 공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네스가 갑니다. 박스 안쪽에는 나라세 반대편 신나영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추가시간 만회 득점을 기록하는 신나영 선수입니다. 자, 반대편 비어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바라봤던 이네스 신나영 선수가 득점과 함께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줍니다. 깔끔한 마무리에 창녕 WFC 스코어는 3대2 한 점차 바짝 추격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